친해진 게 된 거죠. 아직도 언니가 있네요. 제가 수진이랑 친해지게 된 과정은 원래 데뷔하자마자 수진이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용기가 선뜻 안 났어요. 근데 그래서 선뜻 안 나가지고 그걸 친구 이렇게 그 동갑인 친구가 없으니까 봤는데 또 잘 맞을 것 같고 막 이래서 근데 그랬는데 이제 선뜻 용기가 안 나고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막 바라만 보다가 스스럽게 바라만 보다가 이런 거 루다 언니한테 언니 혹시 루다 내가 물어봐 줄게 수진이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요? 언니야 언니가 도와줬어요 수진이 번호 좀 은사가 친해지고 싶다 해서 루다 언니가 도와줘가지고 수진이가 저랑 친해지는 수진이도 작아 너 엄청 떨려 맞아 내가 그때 근데 그게 너무 내가 처음이잖아 이런 게 내가 막 연락 계속 하고 있어 그랬는데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Few moments later. 아, 자기야 통화할게 수진이요? 수진이 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보세요? 수진아 아니 수진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뭐? 아니 방금까지 은비한테도 물어봤었거든? 넌 엉덩이가 하나라고 생각해 두 개라고 생각해 아 왜 이래 넌 하나라고 생각해 두 개라고 생각해 이거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? 나랑 은비랑은 굉장히 다른 의견이야 진짜? 근데 너는 하나라고 생각해 두 개라고 생각해 난 두 개라고 생각해 아 얘네 둘 다 왜 이래 왜 그게 왜 하나요? 분리되어 있잖아 아 분리되어 있어도 이게 한쪽 한쪽 못 움직이잖아 아 나 그냥 무슨 말이야 아 왜 이래 알겠어 엉덩이 두 개 수진아 너도 조만간 좀 이따 청바지 단톡방 시끄러울 예정이야 아 알았어 알겠어 아... 여러분 저 빼고 다 두 개라 그러네요? 네 괜찮아요 엉덩이 사냥꾼이 저와 같은 의견이니까요 다음에 또 봐요 정신없는 오늘의 이야기였어요 안녕